다비언아! 비켜, 비켜! 다비언! 어, 아줌마, 안녕하세요! 사장님? 네, 많이 받으세요! 네! 어, 아줌마! 머리 뽑아줬네! 이쁘다! 네. 많이 받으세요! 멋있네! 어, 비켜, 비켜! 어, 아저씨! 오늘 계속 무지신신하다! 와, 많이 받으세요! 아저씨 많이 봐세요. 마비 오빠 비켜 비켜. 고맙습니다. 오, 아이고야, 이 수고가 많다. 아이고. 아저씨, 오늘 수금 되죠? 아 벌써 한 달 됐어? 그러게요. 장부 보여드릴까요? 아, 야, 됐어 됐고, 저 한 그릇 가면 빼줄 거지? 에이, 아저씨 또 그러신다. 아, 인사가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어. 아, 그러니까 국밥 꾹꾹 눌러서 담아오잖아요. 까뚜기도 팍팍 넣고. 눌러봐야 한 그릇이지. 한 그릇 한번 빼줘. 아저씨, 온기 10개 샀다고 한 개 거져줘요? 그리고요,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깎으시면 살 가지도 않아요. 그거 참, 말하는 거 하건. 하긴, 시장 통해서 누가 우리 진수기를 당하겠냐. 맞지? 네. 어, 감사합니다. 어. 그래, 그래. 어휴, 조심해. 잠깐 때문에. 아저씨, 많이 파세요. 어, 그래. 수고해라. 누군 땅 파수장 사느냐? 일순 제때 찍어야 할 거 아니야? 아니, 누가 할 소린데요? 어? 가게 좀 잠깐 받아놨더니만 생쌀을 한 대빵에 잡숫고 거기다가 일순까지 다 받아가면 전 정말 뭐 땅 파서 장사해요? 이놈아, 누가 한 대빵을 먹었다고 이래? 노는 입에 하도 허전해서 생쌀 몇 천 집어먹어가지고. 아, 그러면 애당초 가게를 맡기지 말지. 내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여? 아직도 일수 다 채우려면 시장을 열 바퀴는 더 돌아야 돼, 이놈아. 아, 이놈 저놈 하지 마요. 내가 이래 봬도 어? 이 시장 통해서 30년을 굴러먹은 놈 아니 사람이에요. 오냐, 시장 통해서 굴러먹은 게 벼슬이다, 벼슬. 아, 아무튼 내가 오늘부로 할매한테 이 가게를 맡기면은 나 인간 마달봉 성을 갑니다. 성을 가라요. 예? 내가 차라리 생선한테 고양이를 맡기고 말지. 아유, 내 고양이한테 생선인데. 갑자기 아무튼 어? 생선 있는 고양이든 다시는 안 맡겨요. 안 맡겨. 나도 아쉬울 것도 없어, 이놈아. 아이, 또 그러시네. 이놈 저놈 하지 말라니까요. 난 이놈아밖에 안 했어, 이놈아. 아유, 아유, 너무. 아니, 근데 넌 오늘 뭔 날이냐? 왜 그렇게 입이 귀에 걸렸어? 오빠 오는 날이거든요. 먼저 갈게요. 수금 좀 해왔냐? 네. 응? 전파상하고 옹기 아저씨. 고무신 아줌마는 며칠 있다 주시나요? 네 월급이 올라갈 때 돈 좀 줘서 보내야 할 텐데. 아이고 참말로. 그 나도 이제 돈 번다 인겨. 의사 셈인데 뭔 걱정인겨?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. 뭐 말이 좋아 의사지. 아직도 공부하는 애잖아. 그까 월급 몇 푼이나 된다고. 엄마, 나 오빠 마중 좀 갔다. 네 오래비가 오는 길 몰라서 마중이야? 진숙이가 지금 오빠야 마중 가는 재미로 한 달 내내 산다잉겨. 고마 퍼뜩 댕겨라 가이소. 양장정집 배달이야. 국물 흘리지 말고. 아, 뭐해? 얼른 갔다 오지 않고. 네. 왜 갑자기 울상이래? 좀 전까지 도다리처럼 파딱파딱 뛰던 애가. 지금 오빠야 마중 못 나가겠다고 안 그러는데.
아빠 죽겠네. 나중에 무슨 아이고 철딱선 없는 거. 진숙이한테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. 저 어린 나이에 엄마도 없겠다고 밥장반 이고 다니는 효녀도 드물어. 제법 내가 그러니 사람들이 주워다 기른 애 아니냐는 소리 하는 거 아닌가? 아이고, 주워다 기를 팔자나 되면 좋겠네요. 하기사 없는 살림에 남의 자식까지 키운다 하면 나라님 표창감이지. 저 나 집에 좀 댕겨올게. 벌써 재범 아버지 약 드실 시간 됐는겨? 댕겨 의사. 어머니도 어디 가는겨? 아, 이수 찍어야지. 달봉이 그놈 때문에 아직 반도 못 받고 장부만 가게 놓고 온 것 같아. 아이고, 무시라. 우리 시어머니는 저승길에 꽃마차라도 타고 갈락 하나. 어차피 돈을 했었노. 재범 아버지, 저 왔어요. 일어나셨어요? 재범 아버지. 아버지! 재범 아버지! 예. 여기 있습니다. 예, 들어가세요. 예. 예, 친절, 신속, 정확, 마, 달봉입니다. 달봉 총각, 우리 재혁이 있으면 빨리 좀 바꿔줘. 저 배달 나갔는데. 왜 그러세요? 이게? 아저씨가요? 예, 알았어요. 내 이수장부 내놔, 이놈아. 할매, 나 가게 좀 맞아요? 뭐? 다시 가게 맡기면 성을 간다면서, 저놈이?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을 세월도 힘들지, 재혁씨? 이거 먹고 천천히 해. 아, 괜찮습니다. 배달은 밀려서요. 아잉, 한 식구끼리 뭐 어떻다고 그래. 먹고 해. 제가 먹을게요.